몸이 천근만근인 엄마는 결국 병원을 가기로 했는데요. 이때 동행을 하는 건 든든한 첫째 딸 세화입니다. 되도록 딸 앞에서 힘든 모습 보이지 않던 엄마인데 오늘은 대화할 기력조차 없어 보입니다. 이럴 때 세화가 할 수 있는 건 옆을 지키는 일뿐이죠. 늘 병원을 들어설 때마다 긴장됩니다. 이게 되게 심하다가 지금 콧물 감기. 이게 신경 조금만 더 쓰면 막 죽을 것처럼 아파 지금. 눈이 아파. 머리가 아프니까 눈이 아파 지금. 네, 알았어. 이런 거죠. 이게요. 머리 주사 맞지 말래요. 주사 이거 주사 맞지 말래 아무 주사도. 알았어요. 안 놓을게요. 마사지로 죽으라고 해야 돼. 완전 아픈 거잖아 이거 진짜. 뭘 아파? 아플려면 아프죠. 이거 풀어야 돼 이거. 안돼 안돼 안돼. 마사지 좀 해줄게 마사지. 아 마사지 좀 해줄게. 아 진짜 아파요. 바로 통이 오죠.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화. 아 선생님 정말 아파. 과감한 마사지에 엄마는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. 아 완전. 거기다 씻고 주면 좋은데 몇 개월 씩 떨어진다고 주사 맞지. 주사나 침 같은 거 하지 말라고. 네, 아무것도 주사랑 침 맞고 항암 치료. 예, 예. 나도 무서운 거라. 왜냐면 같이 항암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사를 잘못 맞아서 이거 살을 다 긁어냈거든. 그럴 수는 있어요. 면역 떨어졌을 때는.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되게 무서운 건가 봐. 아 당연하죠. 당연하죠. 항암제의 무서움만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. 돌아가는 길이 썩 편치가 않습니다. 이럴 때 필요한 건 막둥이의 애교죠. 민영이 엄마가 두 명이야? 응. 두 명 맞아? 응.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누나가 엄마 소리 듣고 들어가니? 열 많이 나. 열 많이 안 나는데? 잘 생겼다 우리 아들. 귤 좀 먹어. 일단 제 귀에 세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소리로 먹어. 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학부모 뭐 그런 거 가면. 엄마 품이 가장 그리운 막둥이. 세화는 큰 누나가 아닌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 품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한달음에 오셨습니다. 백혈구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뭐 반도 안 돼가지고 도로 쫓겨온 거 아니야. 근데 이번에 가면 또 쫓겨올 것 같았다고.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. 엄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래 말하고. 근데 너 엄마 앞에서 할 소리냐.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엄마가. 의욕이 없어. 응. 엄마 신경 안 쓰게끔 많이 잘해줘. 그래야만 엄마 빨리 낫지.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든 거야. 엄마가 빨리 내려와야지. 그자를 못 잡아보면 짜증나. 그렇다고 가게를 안 하면 바꾸면 죽게 생겼고 할머니도 자기는 참에 안 와. 미치겠어 이상한 거 생각 엄마 좋냐. 고맙다. 네가 해줘서 고맙고. 할머니의 고맙다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밤입니다. 계약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자매. 엄마 일할 생각은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할머니한테 들렸는데 왜 계약을 했을까. 일하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자 들 때까지만 좋게 안 되네. 모르겠어. 담임쌤이랑 통화했는데 뭐 다른 쌤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선생님도 내가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되냐고. 얘기를 해. 언니는 수업일수가 많이 모자라서 이미 결석을 많이 해서 수업일수가 한참 모자란 세화. 그래도 지금은 학교보다는 엄마가 우선입니다. 늘 씩씩한 세화지만 마음이 착잡할 만도 한데요. 마음이 안 좋지만 답답하기도 하고.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. 그래도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고 으쌰으쌰 해봅니다. 결정이 똑바로 안 돼 있다면 다시 돌아가세요. 어디로 돌아가? 듣는 이가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수업에 열중하고 있지만 마음 한 켠은 가시에 걸린 것처럼 불편합니다. 중과 상황을 분석하며 동생 세영이는 조퇴 문제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요. 기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해야 저 있는 학교 다녀서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참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언니하고 이야기해보고 이제. 네. 그리고
엄마하고 이야기해보고. 네. 어, 난...